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재혼 가정의 상속 설계를 민사신탁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비거주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들이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고요. 비거주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을 통하여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과 우리나라의 세금이 달리기 때문에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거주자에게 신탁을 하여 수익자는 비거주자인 위탁자로 자익신탁을 하는 구조로 꾸며봤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비거주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여서 그 신탁 이익을 수익자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탁입니다. 민사신탁은 지금 당장 세금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민사신탁의 설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리와 처분 신탁입니다. 또한 수탁자, 거주자가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받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여 다시 신탁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거주자 부동산을 관리했을 때 효과는 탁월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방식으로 민사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